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여드름 피부였어요. 빨간 여드름. 이거 얼굴이 이만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화면에서는 얼굴이 커 보인다고 하는데 만나면 다들 얼굴 정말 작대요. 고등학교 때 얼굴이 엄청 컸고요. 그큰 얼굴에 진짜 빨간 여드름이 났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이 빨간 여드름이 안 잡혔어요. 저는 피부미용 한지 35년 됐고 화장품으로 이 피부 관리를 했을 때는 그 빨간 여드름이 잘안 잡혀서 늘 화장으로 떡이 되게 커버를 해야 됐었는데 아로마테라피 하면서 이 화이트 캄포를 만나면서 붉은 여드름이 없어졌어요. 혹시 캄포화에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댓글에 사연이 좋으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화이트 캄포 보내드려요. 불타는 여드름을 관리하는 화이트 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 캄포는 보통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상록 교목으로 한 30m 정도 키가 커요. 근데 거기서 잎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을 캄포화이시라고 해요. 한국어 원료명으로 농나무 잎이라고 하고요. 알레르기 유발성을 이모는 일랄룰이 대표적이에요. 보통 따라 붙습니다. 이 일랄룰 성분으로 인해서 또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도 한데요. 기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피부를 빨갛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세균에 의해서 빨간해져요. 굉장히 예민하죠. 이때 캄포 화잇을 사용해서 불을 끄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캄포 화잇은 피부에 불을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캄포 화잇을 우리가 피부에 적용할 때는 여드름 피부에 사용해요. 그 여드름도 빨간 여드름, 세균이 많아서 피부가 빨간해지고 붉어지고 염증 난 그런 피부에 쓰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20대 초반의 남자분들 보면 막 짜고 긁고 집어뜯어서 빨간해진 여드름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빨간 여드름으로 얼굴이 이딴 말 하면서 팍 하얗게 불이 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이 붉은기가 잘안 가라앉는 거예요. 표피가 얇다 보니까 표피가 두꺼우면서 여드름이 날 때는요. 블랙헤드가 많아요. 피부가 잘 붉어지지 않아요. 근데 피부가 얇을수록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세수를 너무 빡빡 문지르거나 알칼리성 펌크렌즈를 많이 쓰거나 비누를 많이 쓰게 되면 얇은 피부가 다쳐요. 그 안으로 굉장히 많은 피부 세균들이 안으로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빨간해지거든요. 근데 이 캄포화이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살균하기도 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붉은 여드름 피부에는 꼭 처방하는 것이 캄포화이시입니다. 이 캄포 화잇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드름 전용 크림을 만들기도 해요. 보통 화이트 캄포랑 많이 브랜딩하는 에센셜 오일은 카오말 로만, 제라늄 버번, 세다우두, 캄포 화이 네 가지를 브랜딩하고요. 이 에센스를 브랜딩할 때는 보통 화이트 캄포를 브랜딩하는 캐리 오일은 호바 골든, 하이페리쿰, 칼렌듈라 세 가지의 화이트 캄포, 카오말 로만, 제라늄 버번, 세다우두를 브랜딩하게 되면 특히 이 여드름 피부, 붉은 피부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붉어지고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는 이 화이트 캄포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캄포 화잇은 잠재의식 4번인 거 아시죠? 또 시크한 날카로운 향기가 나는 굉장히 신선한 향기예요. 이 향을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 잠재의식 향을 선택하는데 캄포 화잇을 맞는 거예요. 아, 역시 나이를 속일 수 없구나. 예전에 굉장히 감성적이었는데 요즘 좀 이성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캄포 화잇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이 잠재의식 향의 특징이 좀 8차원이에요. 8차원, 4차원이 아니고 8차원.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좀 고집쟁이들도 있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주를 감히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캄포 화잇을 선택하시는 분의 특징이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서 언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서 왕따를 시켜요. 조금 창조성이 너무 뛰어나서
비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주변에 아,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컴포화이트 선택하신 분들은 좀 고립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스스로는 고립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형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컴포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속상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자, 화이트 캄포 잠재의식 향도 알아봤습니다. 여드름에 바르는 올 세럼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자, 10ml 공병, 로운 공병에 9ml 정도 담아볼게요. 비코에 9ml 따로서 하셔도 되고요. 자, 9ml 담았어요. 여기에 캄포 화이트입니다. 세 방울 넣겠습니다. 세 방울 떨어뜨렸고요. 지라늄 버번이에요. 세 방울. 세 방울 넣습니다. 카오말 로만. 자, 세 방울. 세다우드 세 방울 브랜딩합니다. 총 12방울 브랜딩했고요. 그걸 뚜껑을 닫겠습니다.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서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이거는 에센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일 세럼으로 사용하시면서 얘는 스팟 오일이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빨간 여드름 부위에 수시로 발라주시면 돼요. 열어서 수시로 스팟이 있는 특히 빨간 여드름 그 부위에 직접 이렇게 발라서 손으로 그냥 문질러서 이렇게 흡수하시면 됩니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코볼에도 발라주시게 되면은 그 콧볼에 피지가 녹고 코가 빨간한 경우도 바르시게 되면 세균들이 살균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라서 흡수시키고 하루에 최하 2번, 많게는 6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세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불타는 피부를 잠재우는 캄포화이 오늘 공부해 보셨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꼭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